한 여성이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사라지고 이튿날 그녀의 자전거만 덩그러니 옥수수 밭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수상한 차량을 봤다는 목격자의 증언. 하지만 그녀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미국 오하이오주 메타모라. 인구 약 650명 정도가 살고 있는 아주 작은 도시로 어디서나 옥수수 밭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주인공 시에라 캐서린 조핀. 1996년 2월 생으로 어릴 때 어머니와 메타모라로 이사 온 후 이곳에서 평범하고 즐거운 일상을 보냅니다. 2016년 20살이 된 시에라는 미국 오하이오주 털리도에 있는 털리도 대학에 들어갑니다. 시에라의 남자친구 조시 콜라 신시키. 두 사람은 이미 7년째 만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서로의 부모님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을 정도로 진지한 만남을 가지고 있었죠. 시에라는 학업, 연애 등 모든 면이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나 2016년의 어느 여름밤, 시에라는 갑자기 그 자취를 감춥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러면 2016년 7월 19일로 가보겠습니다. 2016년 7월 19일 화요일, 미국 오하이오주 메타모라. 오후 5시 하루 일과를 마친 시에라는 어머니한테 허락을 받고 얼마 전 새로 산 자전거를 타고 남자친구 조시 집으로 향합니다. 조시 집은 시에라 집과 약 11km 떨어져 있는데 사람 키를 훌쩍 넘는 옥수수 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워낙 작은 도시이다 보니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약 30분 뒤 시에라는 남자친구 조시의 집에 도착합니다. 둘은 집에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던 중 시에라는 새로 산 자전거를 조시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바람을 쐬러 밖에 나가자고 말합니다. 7월에 무더운 여름이었지만 해가 지면 바람이 꽤 선선해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기 딱 좋았습니다. 시에라가 자전거를 타고 먼저 떠나고 그 남자친구 조시가 오토바이를 타고 그 뒤를 따릅니다. 두 사람은 시원한 저녁바람을 맞으며 신나게 달립니다. 그러다 예쁜 풍경이 나오면 휴대폰을 꺼내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하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나게 놀다 보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오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조씨는 먼저 시에라를 집까지 바래다 주고 난 뒤 집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저녁 6시 45분. 시에라와 조씨는 메타모라 6번 국도에 있는 한 갈림길에 도착합니다. 시에라는 이제 곧 집이니 혼자 갈 수 있다며 조씨에게 그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조씨 역시 항상 다니던 길이라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작별 인사를 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밤 10시 30분. 시에라의 어머니 쉐일라는 전화벨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깹니다. 전화를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조씨였습니다. 아까 저녁에 헤어지고 4시간쯤 지났는데 아직도 시에라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요. 연락이 안 돼서 걱정돼서 전화했어요. 어머니 쉐일라는 조씨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녀는 딸 시에라가 아직 조씨의 집에서 놀고 있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씨와 헤어진 지 벌써 4시간이나 지났다니.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시에라의 방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에라와 조씨는 시에라의 친구들에게 모두 전화해 보지만 그녀와 함께 있다는 사람도 연락을 했다는 사람도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시에라와 마지막으로 헤어진 6번 국도 갈림길에서 만나 직접 시에라를 찾아보기로 합니다. 시에라와 조시의 가족들은 손전등을 들고 오솔길을 따라 주변 숲과 농장 등을 모두 확인해 보지만 시에라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불안해진 가족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밤 12시가 가까워질 무렵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6번 국도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여기서부터 CLI 집까지 자전거로 다닐 수 있는 모든 길을 수색하기로 합니다. 경찰은 조금이라도 CLI 흔적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오솔길 옆은 물론 옥수수밭 안까지 들어가며 그 일대를 샅샅이 수색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관 한 명이 외칩니다. 여기 자전거가 한 대 있어요! 6번 국도 갈림길에서 얼마 멀지 않은 옥수수밭에 자전거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 씨는 그 자전거가 CLI 것임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경찰이 다가가 살펴봅니다. 자전거 손잡이에 혈흔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고 자전거 옆에 양말 한 짝이 떨어져 있었는데 확인 결과 CLI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자전거가 발견된 곳 주변을 중심으로 샅샅이 수색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 주변에서 남성의 것으로 보이는 선글라스와 퓨즈 그리고 드라이버를 발견하는데 드라이버의 혈흔이 희미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옥수수 밭에서 범인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오토바이 바퀴 자국을 발견합니다. 순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시에라가 사라지던 날 저녁 조씨가 오토바이를 탔다는 이유만으로 조씨에게 의심의 눈빛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현장에서 발견된 오토바이 바퀴 자국은 조씨의 오토바이 바퀴 자국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경찰은 또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오토바이 헬멧을 하나 발견하는데 오토바이 헬멧에는 혈흔과 수많은 손바닥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뭔가 격렬한 다툼이 일어났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어머니 시엘라는 불길함을 느낍니다. 딸 시엘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현장 수색을 마친 경찰은 모든 증거물에 대한 분석을 의뢰합니다. 분석 결과 자전거 손잡이와 오토바이 헬멧에서 발견된 혈흔은 모두 CLI 것으로 밝혀집니다. 또 선글라스와 오토바이 헬멧에서 한 남성의 DNA가 나옵니다. 분석 결과 조 씨의 DNA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조 씨는 용의선상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발견된 모든 단서는 CLI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CLI를 찾는 일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경찰은 목격자를 찾기 위해 옥수수밭 근처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큰 수확을 얻지는 못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여러 증거물 중에 CLI 휴대폰은 없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아직 CLI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그녀의 행적을 추적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 중에 아주 잠깐이지만 CLI 휴대폰이 켜졌다는 신호가 들어옵니다. 바로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는데 CLI 자전거가 발견된 옥수수 밭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휴대폰이 켜진 시간이 매우 짧아 대략적인 위치만 알 수 있었을 뿐 자세한 위치를 추적하는 데에는 실패합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2만 5천 달러, 우리 돈 약 3천만 원 상당의 현상금을 걸고 휴대폰 신호가 잡혔던 지역을 중심으로 그 일대를 다시 샅샅이 수색합니다. 어머니 시엘라와 남자친구 조 씨는 시엘라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이 상황이 무척 답답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또한 자신들의 마음과 다르게 너무 더디게 진행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해당 사건의 소식을 접한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현상금 액수를 2만 5천 달러에서 10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2천만 원까지 크게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높은 현상금 때문이었을까요? 사건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중요한 제보자가 나타납니다. 제보자의 진술에 따르면 7월 19일 시에라가 사라지던 날 밤 그는 차를 타고 메타모라 6번 국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옥수수밭 근처를 지날 때쯤 반대편에서 차 한 대가 무언가에 쫓기듯 아주 빠르게 그의 곁을 지나갑니다. 그는 매우 이상했습니다. 평소 이 길을
이렇게 빨리 달리는 차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이후 시에라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그날 일이 떠올라 경찰에 제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그날 밤 본 차의 차량 번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격자의 등장으로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차량 조회 결과 해당 차주의 이름은 제임스 월리, 당시 나이 57세. 그는 시에라의 자전거가 발견된 지점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과 기록 조회 결과 제임스는 전과가 있었습니다. 1990년 7월 제임스는 메타모라에서 약 20km 떨어진 화이트 하우스에서 로빈 가드너라는 여성에게 범행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임스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로빈을 자신의 차로 치고 그녀를 결박합니다. 그리고 드라이버로 그녀를 위협한 채 자신의 차에 태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남성이 로빈을 살려달라는 외침을 듣고 달려와 그의 범행을 저지하고 로빈을 구했습니다. 제임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후 4년형을 선고받습니다. 4년 뒤 출소한 제임스는 다시 오하이오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시에라의 사건과 비슷해 보이는 제임스 전과 기록을 보고 제임스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곧장 제임스 집으로 향합니다. 제임스는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을 보고 굉장히 불량한 태도를 보입니다. 경찰관이 집 옆에 있는 곡물 창고로 들어가려 하자 제임스가 갑자기 거긴 들어가면 안 돼요! 라며 경찰을 막아섭니다. 제임스의 태도는 경찰의 의심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경찰은 강제로 곡물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먼지가 가득 쌓인 창고 안에는 건초 더미가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초 더미 밑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보여 가까이 다가가 보니 여성 속옷 몇 벌이 건초 더미 밑에서 발견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또 결박할 때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케이블 타이와 후추 스프레이, 그리고 바닥 아래 숨겨져 있는 냉장고를 발견합니다. 경찰은 조심히 그 냉장고 문을 열어봅니다. 냉장고 안에는 카펫이 하나 들어있었는데 카펫에서 이미 굳어버린 혈흔 자국이 발견됩니다. 경찰은 제임스에게 어떠한 상황인지 합당한 설명을 요구하지만 제임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경찰은 제임스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그를 수사합니다. 제임스의 진술에 의하면 7월 19일 그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옥수수밭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고장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헬멧, 드라이버, 퓨즈 등을 모두 옥수수밭에 두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전화해 차로 자신의 오토바이를 좀 옮겨달라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제임스는 자신을 데리러 온 동생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를 몰고 다시 나가는데 길에서 옥수수밭에 놓여있는 수상한 자전거를 발견합니다. 그는 그 자전거가 왜 그곳에 놓여있는지 직접 살펴봤기 때문에 자전거에서 자기 지문이 검출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경찰이 곡물 창고에 왜 여성의 속옷과 결박용으로 쓴 듯한 케이블 타이가 있냐고 묻자 제임스는 곡물 창고를 알고 지내는 여성과 함께 이상야릇한 영상을 찍는 전용 스튜디오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을 미리 준비해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범행 일체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경찰 수사에서 사건 당일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 제임스는 약 2시간가량 옥수수밭에 머문 것으로 드러납니다. 공교롭게도 시에라가 사라진 시간과 일치했습니다. 또한 제임스의 곡물 창고에서 발견한 증거물에 묻은 혈흔을 분석한 결과 모두 시에라의 것으로 밝혀집니다. 경찰은 제임스를 정식으로 체포합니다. 7월 22일 시에라가 사라진 지 3일이 흘렀습니다. 7번 국도 옆에 있는 옥수수밭에서 한 농부가 농사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땅을 파놓은 듯한 이상한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는 호기심에 삽으로 그 주변을 파내는데
갑자기 그가 악! 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가 삽으로 파낸 곳에는 한 여성이 결박된 채 누워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확인 결과 그녀는 3일 전 사라진 시에라였습니다. 부검을 통해 시에라는 입에 물린 재갈로 인해 숨을 쉬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판명됩니다. 그러나 시에라의 몸에서 남성에게 당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임스의 진술과 증거물을 토대로 사건 당일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7월 19일 저녁 7시경 제임스는 오토바이를 타고 메타모라 6번 국도를 지나갑니다. 그러다 우연히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시에라를 발견합니다. 제임스는 자신의 이상형에 가까운 시에라의 모습에 반해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욕망에 휩싸입니다. 그는 타고 있던 오토바이의 방향을 바꿔 천천히 시에라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헬멧으로 시에라를 기절시킵니다. 제임스는 시에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기절한 시에라를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웁니다. 그러나 곧 자신의 생각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토바이 뒷좌석에 그녀를 태워 간다면 다른 사람에게 금방 발각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제임스는 시에라를 옥수수 밭에 숨긴 뒤 동생에게 전화해 오토바이가 고장 났으니 와서 도와달라며 도움을 청합니다. 동생이 도착하자 오토바이를 그의 차로 옮긴 뒤 동생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자신의 차를 타고 시에라를 숨긴 옥수수 밭으로 향합니다. 이때 앞서 나온 목격자가 가속 페달을 밟으며 질주하는 제임스의 차를 발견합니다. 이미 날이 저물어 어둠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제임스는 기절한 시에라를 자신의 차로 옮깁니다. 이때 그는 오토바이 헬멧, 퓨즈, 드라이버를 옥수수 밭에 그대로 둔 채 가져가지 않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제임스는 시에라를 곡물 창고로 옮기고 두 손과 두 발을 결박한 채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힘을 너무 준 나머지 시에라가 숨을 전혀 쉬지 못합니다. 얼마 뒤 시에라의 숨은 끊어지고 그녀의 몸은 싸늘히 식어갔습니다. 깜짝 놀란 제임스는 그녀를 근처 옥수수 밭에 유기합니다. 2016년 8월 16일 제임스는 1급 살인죄로 기소됩니다. 2018년 3월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선 제임스는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며 옥수수 밭에서 발견된 헬멧이나 드라이버 같은 물건들은 예전에 제가 옥수수 밭에 뒀던 거예요. 정 결백해요. 시에라를 본 적도 없다고요. 이건 누군가 제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제임스의 변호사는 사건 발생 시간 빨간 바지를 입은 사람을 본 목격자가 있다며 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임스의 집에는 빨간 바지가 없으니 제임스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으며 또한 제임스는 이전에 범죄 심리학자로부터 정신질환성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며 사건 당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중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제임스가 자신의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을 리가 없다며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2018년 3월 19일 법원은 제임스의 유죄를 최종 확정해 그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형 집행일을 2019년 6월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제임스의 항소로 형 집행이 연기되었으나 항소가 기각되고 그의 형 집행일은 2025년 5월 20일로 정해집니다. 해당 사건 발생 후 시에라의 가족들과 사회활동가들은 오하이오주에 살고 있는 흉악범들에 대한 정보를 법 집행기관이나 주민들에게 제공했었더라면 이런 끔찍한 범죄를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범죄자의 얼굴, 이름, 나이, 거주지, 범죄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주변 거주자들에게 우편으로 알려주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강력히 제안합니다. 오하이오주 사법부는 이 법률을 시에라법이라 명명하고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강력 범죄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201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